뭐 강호동 피해자들이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강피, 강피. 그거 면박 몇 번 받은 거 가지고 뭐 피해자라고 하는 거 사실 좀 그런 거 같아. 왜? 그 정도 피해가 아니,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면박 몇 번이야? 뭐, 난 호동한테 맞았어. 주먹을 썼다고! 어. 주먹을! 액션으로 했던 사람들, 피해받던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 아, 또? 강처사라고 있어, 강처사. 강처사가 뭐야? 강처사. 강호동한테 처음 맞은 사람들. 몇 명 있어? 야, 간다. 야. 아니, 강호동님. 어? 수근아. 아니야. 모임 구성했잖아. 아니야. 수근이 너한테 모임이야. 그런 쪽 없어요. 상황 상황 하지 마라. 우리 이상인데 지금. 전면적으로 이거는 대비해서 막아야 돼. 진짜 있어 있어. 그그 그 모임은 뭐해? 수근이 형이랑 또 막 뭐 서로 약 발라주고 막 치료해주고 뭐야? 수근이는 그냥 모바일 쪽에서 활동하고 있고. 모바일. 이제 모이는 사람들은 또 따로 있어. 누구 누구 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 어 이거 얘기해도 되나? 어 해줘. 어때? 예전에 호동 1박 2일 할 때. 같이 그 절친으로 왔던 친구 있어. 아, 그 디자이너 그... 박광이라고 되게 유명한 디자이너. 디자이너도 때렸어? 박이 형. 박광 별명이 쌀국수야. 왜? 쌀국수로 맞았어. 그리고 내 별명이 아니, 수박이야, 수박. 형 왜 수박이야? 나 연어에 맞았거든. 연어에 맞았어. 수박으로 맞았고. 그다음에 미스틱 대표님이 또 있어. 오! 안 대표님은. 오, 안 대표님 알지? 락교야, 락교. 왜 락교? 마늘 그 락교? 이자카야에서 맞았어. 그 강처사라는 모임이 있어 실제로. 아 그리고 얘기 아닌 거네 이렇게. 아니지 아니지. 하지만 뭐 나 처음 들어본 멋있는 형이야. 우리가 또 잘못된 길로 들어설까 봐. 그러면 나는 아이니 누나가 사실은 산정인이잖아. 왜냐면 스타킹의 개국 공신이고 스타킹을 가장 오랫동안. 나도 예 사태 맞았어 누나 또 와줘. 나도 너 때문에 피해자야. 오! 왜? 야, 설마 에이. 나는 정말 폭삭 늙었어, 호동이 어? 때문에. 왜? 호동이가 정말 왕이 없이 되기 전까지는 보통 1시간짜리 프로그램은 2시간 정도면 끝났거든. 근데 호동이가 들어오면서부터 8시간, 9시간씩 녹화하는 거야. 건강하니까 맞아. 계속 방송을 길게 하는 거지. 세상을 다른 모습. 어, 꼭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건데 나는 다른 거 괜찮아, 근데 그 스트루자 알았잖아, 스트루자. 의자가 똑같잖아. 아, 그치, 그치. 대우가 없잖아. 나이가 내가 너보다 많잖아. 희철이 의자나 내 의자나 똑같이 만들어놔가지고 9시간씩 똑같이 했을 때 누가 힘들까? 와, 진짜 형이 배려를 해줬어야지. 너 왜 녹화를 그렇게 길게 하는 거야? 집에 가기 싫어서야 뭐야? 저 왜 땀을 흘리세요? 아니, 나는... 어떤 얘기를 만들어내니까 내가! 저 머리 감는 거야! 딱딱 거는 이상하게 보여요. 어이가 없네. 나도 조금 오해했던 적은 있어.